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한 달 동안 보도된 당뇨 뉴스 중 중요한 뉴스들을 추려보는 시간입니다. 11월 당뇨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허가하고 심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해서 스마트 콘택트 렌즈가 의료기기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야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당뇨인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눈에 착용하게 되면 콘택트 렌즈가 눈물 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측정해서 혈당을 알려주게 됩니다. 구글도 포기했다는 이번 기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꼭 개발해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연속 혈당 측정기에 관한 소식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란 위세 센서를 피하에 장착해 5분에 한 번씩 연속으로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당뇨병학회가 2019 당뇨병 기준 지침을 새롭게 발간하면서 2형 당뇨병 환자들 또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지 2형 당뇨인들에게는 급여화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2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을 적극 권고한 만큼 앞으로 급여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다음 달 부산에서 국제당뇨연맹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당뇨병연맹총회는 1952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열렸고요. 이번 총회는 싱가포르, 홍콩, 베이징 등 10개 도시를 제치고 부산이 개최지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당뇨병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 의료인들이 모이는 총회이고요. 개막 행사에 각국 총리나 대통령이 참가할 정도라고 하니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 또한 시간 내서 총회에 참석해 볼 예정인데요. 전달할 만한 소식 있으면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유아 당뇨 환자를 위한 혈당 측정기가 젖꼭지 형태로 개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당뇨 진단을 받게 되는 1형 당뇨인의 경우 나이가 어린 만큼 바늘에 대한 공포감도 훨씬 큰데요. 캘리포니아 대학 줄리앙 샘피오나토 박사팀은 타액에 있는, 즉 침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혈당으로 계산하는 기기를 개발했다고 하고요. 이 혈당 측정기는 모양이 유아용 젖꼭지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곧 상용화되어 유아 당뇨인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당뇨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채널에서 15만원 상당의 당뇨 관련 제품을 선물하는 이혜민 한의사의 당뇨스쿨 당뇨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당뇨 사연을 작성해주신 분들 중에 50명을 선정해 당뇨박스를 드릴 예정이고요. 12월 3일 저녁에 생방송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